남동자의 아가씨 겉으론 거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좋아서 정말로 나는 반했네. 마음이 고와야 여차지 얼굴만 예뻐 다 보여차냐. 한 번만 마음 좋으면 되지 않는 여차가 정말 여차지. 여자야 한 번만 마음 주면 배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자,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숨은 고수 엄지댄스입니다. 자, 오늘의 업로드 영상은 자 저희 빅이 사교댄스 지르박에서 교육용 영상으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우리 여러분들 상급자용입니다. 초보자나 중급자분들은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고요. 상급자 교육용으로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동서남북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1편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후갓이라는 개념을 했었죠, 우리 부원장님. 그렇죠. 후갓이. 후갓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후갓이는 그냥 잡은 상태에서 셋넷으로 바로 가죠. 그냥 셋넷, 그냥 우리 다섯 여섯, 이렇게 후갓이를 하는 동작을 우리가 사박 후갓입니다. 사박 후갓이를 평범하게 이런 건 일반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동서남북으로 좌우로 좌측으로 해서 조금 틀리게 여러분들한테 좀 교육용 영상으로 조금 보여드리고자 제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감기가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목감기를 들어갔을 때 사박 후갓이 개념으로 얼른 들어가야 돼요. 후삭 딱 들어가서 여석의 목감기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영상 보신 대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서 티칭 카운트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기는 우리 K 부원장하고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영상 보시는 대로 해서 좌 비켜 우 여러분들 여성을 비켜준 다음에요, 좀 넉넉하게 쓰세요. 가까이 붙지 마시고요, 넉넉하게 쓰신다면서. 자, 민자로 여성이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을 갔을 때 너무 여성의 왼쪽으로 붙어서 남성이 이렇게 터널로 들어가려 하다 보면 부딪혀서 굉장히 이 스텝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여성이 하나 둘인 상태에서 남성은 여성 쪽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꼭 그래서 손을 저 남자 쪽으로 데려와서 여성 있는 쪽에서 그냥 제자리성으로 터널로 이렇게 두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이 서 있으면 남성이 앞에 좀 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 둘인데요. 요 부분을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 상태에서 자 사박 후갓이를 해야 되는데요. 여성은 앞으로 가고 남성은 뒤로 갑니다. 뒤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섯, 여섯, 하나, 둘의 손이 바뀌어져야 되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자, 다섯, 여섯, 하나, 둘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 둘을 할 때 갈까 말까 개념으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손이, 여성 손이 이렇게 바뀌셨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성을 앞으로 데려오면서 남성은 자 우측으로 내추럴 턴을 해주시면 되는 동작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에서 그냥 자 하나 둘 다섯 여섯 하나 둘 동작했을 적에 여기서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우리 K부원님 잠깐만 여기 계시고요. 남성이 왼손을 잡았을 때 하나 둘 갈까 말까 했을 때 우리가 왼발이 빠지면서 오른발을 빨리 붙여서 힐턴식으로 돌아서 오른발을 놓고 하나 둘을 할 때 체중이 왼발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오른발에 있으면 다음에 목걸이 들어갈 때 굉장히 애먹습니다. 그 체중이 왼발로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남자의 솔로를 제가 한번 이 동서남북의 후가시를 한번 보시게 됐으면, 자,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나서 자 왼발로 돌아서 그대로 싱글로 찍어 놓지요. 자, 여성이 앞으로 갈 때 남성은 자 뒤로 가서 싱글로 찍고 손을 바꾸면서 여성을 건너갑니다. 자, 허리가 막 턴을 돌아서 여기서 손을 바꿉니다. 바꾸고서 다시 여성을 앞으로 보내면서 남자가 손을 바꾸면서 남성은 뒤로 빠지죠. 뒤로 빠져서 싱글로 노는 척 하고 왼발이 하나 둘에 다섯 여섯 하나 둘에 왼발 체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지 않을까요? 자, 여기 다시 천천히 티치 카운트에 맞춰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섯 여섯 하나 둘에 이렇게 체중이 왼발로 남자는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다시 사박 후갓이에 연결되는 부분을, 자, 이 손이 바로 여성의 목감기로 들어가면 되는 동작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똑같이 다섯 여섯 하나 둘에, 자, 사박 후가식이 개념이기 때문에 다섯부터 여섯은 턴을 두르셔야 됩니다. 자, 시작. 자, 다섯, 여섯, 다시 건너가면서 하나, 둘이 되는 동작입니다. 자, 요 때에
카메라에 잘 잡힐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목 감기가 들어갔을 때 여성이 이렇게 팔꿈치가 정면으로 남성이 정면으로 주시고요. 이 손이 여성의 왼손 손이 절대로 그냥 어깨걸이해서 손을 내리면 남성이 피겨를 움직이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이 목덜미까지 뒤에까지 많이 주시면 남성이 이 손등만 살짝만 건드려 놓으시면 굉장히 편하게 피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다시 백워드로 남성이 그대로 데려가면서 앞돌려서 마무리해주는 동작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동작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동작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바 후카시의 여성의 목 감기 동작. 자, 우리, 자, 여기 머리카락이 좀 날리니까. 자, 여기서 하나, 둘에 끝났죠. 자, 이때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여성을 바로 오른발에 나가는 동시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목이, 손에. 남성이. 그래서 여성이 다섯에 바로 회전을 돌지요. 시작. 5, 6, 건너가. 하나, 둘, 셋, 넷, 5, 6, 하나, 둘 동작으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요, 이제, 우리, 그냥 반대쪽에서 한번 시연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자, 요 상태에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5, 6, 하나, 둘. 5, 6, 1, 2,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상급자 영역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일까요? 근데 여기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여기 카메라 자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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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시 반대에서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머리카락이 자꾸 날리니까 네, 머리카락 우리 본장님 이렇게 네,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잡힐라나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아까 내 마지막에 카운터가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셋 넷으로 썼는데요. 셋 넷 다섯 여섯 해도 되고요. 다섯 여섯 하나 해도 굉장히 무관합니다. 어차피 자 다시 여기에서 이제 정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자 남성이 하나 둘에 힐턴 돌아서 턴을 돌아서 하나 둘에 왼발 체중 왔을 때 이렇게 왼발 체중 놓고 오른손을 여성의 목 감기를 갈 때 자 사바 후까시입니다. 자 보세요. 자 다섯 여섯 건너가는 동시에 여성의 팔꿈치를 꼭 잡아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백워드로 가면서 앞 돌려줄 거예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비켜주시는 동작이 오늘의 자 상급자용 사바 후까시에 대한 동서남북에 대한 오늘 피겨 동작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상급자용이라는 거. 자 오늘도 저희 엄지댄스 TV의 영상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연습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저희가 또 들어옵니까? 또 들어옵니까? 지금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원장님. 요거 연습하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디 가능하게 피겨를 니들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네네. 이 동작이 되게 어려운 동작이고요. 네. 남자가 여자를 빨리빨리 비껴주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나서 여자가 되게 불편해요. 남자가 여자 사이드로 많이 비껴줘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남자가 네. 한 0.01초 정도 빠르게 움직여줘야 여자 길이 생기는데 수월해져요. 자, 우리 부원장님 얘기는
남성이 움직임에 있어서 피겨를 하면서 여성의 움직임보다 남성이 0.01초라도 빨리 움직임을 보여줘야 여성한테 편안해 니들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맞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우리 K 부원장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잘 참조하셨다가 조금 좀 빨리 남성이 움직이시면 여성이 무난하게 피겨 동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용 영상 두 번째 시간 동서남북 후까시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